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복된 주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5분이고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입니다. 제가 오늘도 동두천 또 교회를 가야 돼서 내려오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기가 엄청 실내보다는 신선합니다. 실내는 조금 후덥지근하게 느껴요. 전대 나오니까 신선합니다. 새벽 경기를 가르고 맨발 걷기를 올라갑니다. 느티나무가 완전히 고목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서 상추도 자라고 있고, 열무도 자라고 있고, 꽃도 자라고 있고, 금송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파도 있는데, 실파, 아, 대파. 대파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어제는 뭘또 갖다가 뿌려놓은 것 같으네. 누가 뿌려놓은 건지. 그런데 저건 또 뭐야? 저거다 내팽개쳐 놨네.
여기가 텃밭을 해도 제대로 할수 있을 공간이 됐네, 이제는. 나무도 예쁜데 이것도 먹는 나무일 것 같은데 먹는 풀 식물 채소 이것도 잔뜩 갖다가 뿌려놨네 이렇게 깻잎이 엄청 많네 이거는 뭔데 이렇게 잘라놨어 얘 이거는 어디서 또 갖고 왔나? 왜 깨를 이렇게 많이 뿌렸어? 도구가 별게 다 있네. 없는 게 없네. 거의 또 잦아들었네. 부지런히 걸어야지. 근데 발바닥이 왜 쿡쿡쿡쿡 쑤시고 왜 어제는 돌멩이를 너무 많이 밟았나? 어제보다는 밝기가 좋네. 길을 전부 쓸어 놓으셨다고 하더니 여기는 안 쓸린 것 같은데.
어디로 숨었냐? 좀더 있다 가지. 여기 있어. 한칸더 뛰어. 옆으로 이동 찍고 한칸더 뛰어. 뛰어. 고. 고. 안 뛰면 고! 위치가 여기다. 어딨어? 박태기나무 열매는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위에는 잎으로 싹 가려지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완두콩 같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완두콩 같이.